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이번 주첫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원책보다 더큰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이 발효가 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경기 부양책의 경제적 효과를 일제히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폭스뉴스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재 시간 2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3분기에는 GDP 수치가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면서 실업률도 기존의 낮은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강도를 예견하긴 어렵지만 몇달 이내에 해결될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특히 영세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 노동력의 절반가량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커들로 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라면서 미국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고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곧바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양책은 미국 GDP 전체 경제 규모의 대략 3분의 1을 채우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엄청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렇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등 일부 주에 단기간 강제 격리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놨다가 곧바로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이터통신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지금 강제 격리를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그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과 뉴저지 같은 특정 지역들을 꼽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는 핫스팟 지역인 뉴욕 그리고 뉴저지와 코네티컷에 대해서 격리를 검토 중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곧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이고 강제 격리로 유발될 수 있는 공황 상태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들을 다시 번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트위터에 올려서 격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추천에 따라 그리고 주지사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CDC에 강력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 CDC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다 확진자 수를 보유하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현재 시간 2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에 퇴역 병력과 또 주방위군 예비군에 코로나19 대응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의료와 또 재난 대응 그리고 응급 상황에 인력을 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예비군이 강제로 동원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새벽에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개별 대기 예비군을 포함해서 개인과 또 부대의 임무를 명할 수 있게 됐고 누가 대상이 될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행정과 의료 부문 인력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민간 분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동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방위군 예비군을 차출할 때는 주방위군 운용 권한을 가진 주 당국이나 국방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의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자가 격리 중인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국민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BBC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대국민 서한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집에 머물 것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존슨 총리는 대국민 서한을 통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상황이 더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비상 상황인 지금 집에 머무르고 또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두기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면서 규칙을 잘 따를수록 생명도 덜 잃게 되고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생계에 타격이 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도울 것이란 말도 덧붙였는데요. 존슨 총리의 이번 대국민 서한은 이번 주부터 전국 3천만 가구에 배송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